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범죄심리 석사 과정을 하면서 와이어링크라는 UX 라이팅 전문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박승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번 책 제목이 당신의 경험을 사겠습니다잖아요. 그 저는 제목이 굉장히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번 책은 어떤 책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을 좀 모아서 경험에 대한 일을 좀 심리학적 그리고 기획의 네. 관점에서 좀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고 썼고 말씀하신 대로 제목을 정할 때 네네. 조금 이제 출판사랑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네. 저는 약간 이제 기획자들을 위한 실용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있었고 네. 출판사 쪽에서는 에세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좀 아 내가 했던 경험들이 이렇구나라고 네. 느낄 수 있는 에세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시선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제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목은 좀 약간 에세이 쪽으로 간 것 같네요. 네, 약간 주간 그 출판 편집자님께서 약간 네. 아 이건 이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좀 프로필을 봤는데 특이한 게 이제 범죄심리 쪽을 전공하셨죠? 네네. 어떻게 근데 지금 UX 기획자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범죄심리는 예전부터 이제 관심이 많았었던 분야였는데 원래 대학원을 갈 생각은 없었어요. 일을 시작을 했다가 아무래도 좀 제가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사람들이 하는 경험을 기획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아무래도 범죄심리 하면 다들 이제 프로파일링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하니까 네. 이제 범죄심리 안에는 프로파일링도 있고 그거 외에 뭐 피해자를 위해 케어 분야도 있고 아니면 법정에서 뭐 재판 과정에서 사용되는 법신이 이런 식으로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수사심리, 프로파일링 있는 네. 수사심리 안에 진술분석이라는 그 일을 좀 했었는데요. 관심도 네. 많았고 네. 진술분석이 딱 들으시면 뭔가 아 뭔가 되게 거짓말을 판단하는 그쵸, 그쵸. 것 같고 예,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사실 이거는 좀 절반 정도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중요한 점은 거짓말을 판별한다라는 것보다는 네네. 이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진술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것을 좀 초점으로 두고 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각은 어떻게 되고 이 경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런 인지심리학 관점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을 다루는 일이 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런 부담도 조금 있었고 이게 이 일을 공부랑 병행하기가 아무래도 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쵸. 예,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네네.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네.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다 경험과 관련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사용자 경험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좀 디자인 근황이 없거든요. 미적 근황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아 자신 없는 대로 찾아보다가 이제 텍스트 중심으로 그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컨택 메일을 드렸더니 같이 프리랜서 형식으로라도 일을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네.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범죄 심리 쪽 관련된 일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궁극적으로?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졸업을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기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는 사실 선배님들은 선배님들은 연구원으로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뭐 교정 분야, 아니면 뭐 경찰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사실 유리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 쪽에서도 니즈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더 옳고 그런 건 없겠지만 좀 더 저한테 맞는 일이 뭘까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니즈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기획자의 경험인가요? 아니면 범죄심리 쪽에? 아무래도 심리학을 한 기획자로서의 니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로펌에서 진술분석도 프리랜서로 혹시 할 수 있냐라는 보도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어쨌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된 계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기획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좀 약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가는 길이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가만히 이제 제가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본 거죠. 제가 해왔던 일들 중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기쁨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되게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만드는 일을 제가 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당시 했던 일들도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경험에 대한 키워드를 경험으로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충분히 할 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두 가지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브런치에 글을 연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운이 좋게도 한 네 번째 글이 메인페이지 다음 메인페이지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조회수가 10만이 넘어 있는 거예요. 10만이요? 원래는 기존에는 글들이 뭐 해봤자 한 20, 30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얘기에 좀 용기를 얻어서 네네. 좀 열심히 글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출판사 쪽에서 먼저 아 이걸 한번 책으로 좀 내보고 싶다 네네네.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책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 10만 회를 그 기록한 글은 어떤 내용의 글이었어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척 한다. 그 글 책에도 있는 글이죠. 네네네. 지금도 제 브런치에서 가장 높은 네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경험을 사고 판다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사고 판다라는 게 사실은 그 경험하고 잘 붙진 않잖아요. 네네. 이 경험을 사고 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도 받고 했었는데 정확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경험 자체가 어떤 상품으로서의 이런 형태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떤 뭐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네. 뭐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를 할 때 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소비자가 그런 거 어떤 식으로 경험할 것이냐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네.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 뭐 내가 했던 경험들을 뭐 책이나 강연으로 만들어서 팔라는 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긴 하는데 네네. 전달 방식에 측면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네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뭐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관계다라고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 이따 들어볼게요. 네. 그 이제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은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비슷하게 들리긴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이건 전달하고자 하는 어쨌든 본질이 있을 거잖아요. 상품이 됐든 네. 서비스가 됐든 그게 네. 이제 스토리라고 한다면 네.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은 네. 스토리텔링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전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뭐 이를테면 네. 오늘이 마침 수능 날인데 네. 수험생들이 수많은 이제 학원 강사님들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쵸. 다 같은 교과서 안에 있는 그쵸?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네. 그 가르치는 분들마다 되게 천차만별 차이도 많이 나고 맞아요.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학생들이 따라가는 진도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그거는 결국에 전달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스토리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고 네. 근데 그 못지않게 전달 방식도 이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어벤져스 보셨나요? 혹시 어벤져스? 봤죠. 네. 어벤져스를 저도 되게 재밌게 네. 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쵸.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네. 하는데 만약에 네. 전 세계에서 딱 어느 날 저만 어벤져스 시리즈의 내용을 알고 있는 스토리를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지금처럼 어벤져스 시리즈를 흥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네. 그것을 네. 재밌게 전달하는 건 다른 영역이구나 라는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와 텔링이군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이 스토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텔링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스토리를 잘 구성하기 위한 것과 네. 텔링을 잘하기 위한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뭐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 조금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네. 뭐 본질적이나 가치에 대한 고민들 네. 뭐 브랜딩 쪽인 측면이 강할 것 같고요. 네. 텔링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영역이라서 조금은 뭐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네. 아니면 그 내가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이 어떤 네. 식으로 우리 제품 브랜드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좀 더 분석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험을 판다는 관점에서는 결국 텔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네. 텔링의 영역이고 사실 스토리라는 부분들은 남이 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제일 잘 알 거고 네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네. 조금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스피치 네.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이번에 책을 쓸 때는 그 편집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셔라라는 도움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텔링에 대한 도움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경험을 파는 좀 대표적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모든 기업들이 경험을 판다고 생각을 네네. 해가지고 네네. 정확히는 경험을 잘 전달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좀 질문을 해석을 해보면 요즘은 좀 테크 기업들이 네.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삼성 광고 같은 경우도 네.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네. 광고들이 아 우리 카메라 몇 화소야 우리 뭐 CPU 몇 개 그쵸, 약간 기능, 이런 식의 예.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이었는데 네.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요즘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광고가 약간 애플스러운데?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삼성이든 애플이든 우리 아이폰, 뭐 우리 애플워치랑 함께 하면 너네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소비자들이 실제로 우리 제품과 함께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일 수 있거든요. 뭐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누나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얘기하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네. 이 하드웨어를 파는 네. 광고에서 기기의 스펙보다는 좀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서 저는 좀 테크 기업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경험을 잘 파는 데 어디 있냐라고 네. 한다면 저는 놀이공원을 좀 예로 놀이공원? 많이 드는 네.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놀이공원이라는 상품은 뭐 우리가 놀이공원 갔을 때 네. 롤러코스터 몇 번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예. 그날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놀이공원이라는 상품 자체는 네. 진짜 경험 자체를 사러 가는 네,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을 사러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나 뭐 이런 첨단 기업들이 기능이나 성능을 강조하다가 스토리텔러 텔링 쪽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게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강조하지 않고 텔링을 강조했을 때 어느 효과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기업의 스토리를 본다면 분명 그분들은 이 CPU 네. 하나를 가지고 발열을 잡기 위해 네, 네. 그쵸. 또 뭐 같은 무게로 네. 더 높은 기능을 내기 위해 엄청 고심을 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소비자가 실제로 경험을 할 때 와닿는 부분들은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달라졌네? 아, 전 기기랑 했을 때 이게 달라졌네? 내가 이 기기가 없을 땐 이런 게 불편했는데 이런 게 해결됐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스토리와 조금 떨어진 내용이라도 실제로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다 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 그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화소 카메라가 2000만 화소 됐어요. 이걸 아무리 CF로 뭐 2000만 화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밤하늘에도 별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식의 소비자가 네. 확실히 와닿는 말씀이시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네. 조금 더 선명하게 네. 기록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저거 사면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뭐 사실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들었을 때 뭐 사실 그쵸. 차이도 잘 모르고 모르죠. 네. 사진 놓고 봐도 사실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비자 관점의 표현이지 않을까. 전 그 책에 적어주신 그 붕어빵 사례 네. 전 이거 보고 진짜 와 소름이 돋았거든요. 경험이 이렇게 다르게 기억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기억들을 보통 뭐 장기기억, 단기기억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것처럼 기억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네.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 어떻게 생겼고 네. 어디 가면 먹을 수 있고 보통 네. 얼마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에 대한 지식들 이래서 의미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붕어빵과 연관된 기억들 있잖아요. 네. 겨울에 이렇게 추운 겨울 사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다가 막 펴대고 네. 막 이런 이제 일화들은 네.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네. 해서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들 그래서 일화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기억이 네. 저장되는 방식도 다르고 네.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 인출이라고 하는데 기억이 인출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들은 좀 별개로 봐야 되고 우리한테 좀 더 의미 있는 기억들은 사실 네. 우리가 뭐 붕어빵이 뭔지 몰라도 그 붕어빵에 대한 기억은 되게 소중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들은 좀 더 일화 기억 쪽으로 많이 형성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던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화 기억 쪽을 더 잘 기억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일화 기억에는 네. 이제 다양한 맥락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붕어빵이 3,000원이다. 네. 딱히 먹으러 맥락이 없잖아요. 네. 근데 네. 내가 붕어빵을 먹었을 때는 뭐 같이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날씨가 되게 추웠을 수도 있고 네. 붕어빵의 뭐 냄새가 붕어빵을 담아주시는 그 사장님의 뭔가 친근함? 네. 이런 감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이 기억의 전체 맥락이라고 하는데 일화 기억들은 이런 맥락들을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의미 기억에서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크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정서는 경험에서 가장 강력한 맥락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잖아요. 이 정서라는 게 경험과 경험 사이에서 뭔가 이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맞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날 날씨, 네. 붕어빵의 냄새 이런 네. 다양한 맥락들 중에서 네. 내가 그 붕어빵을 받았을 때 받았던 느낌이 정서인 거잖아요. 되게 배고팠는데 너무 반가웠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금 함께 먹는 사람과의 이 추억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동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기억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그 기억에 대한 의미도 되게 달라지고 살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기억에 남는 식사 자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막상 물어보니까 잘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아마 떠올려 보시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뭐 제일 비쌌던 거 이런 거보다는 내가 뭔가 이 식사 자리에서 무언가 정서를 많이 느꼈던 네,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떠올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기억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기억을 소중하게 만드는 거는 중에 가장 강력한 맥락은 정서이지 않나. 뭐 눈물 젖은 단팥빵 이런 거.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아무리 내가 부자가 돼도 네. 뭐 그 단칸방에서 먹었던 라면 잊을 수 네.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 담겨있던 정서가 네. 아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 술집마다 술맛이 다른 이유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차피 우리가 먹는 소주는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뭐 똑같은 소주에 똑같은 공장에 생산된 그 소주를 마시는 건데 술집마다 다르고 사실 또 이제 날마다 다르니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른 게 느껴지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사실 네. 그 경험의 능동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똑같은 참이슬을 뭐 똑같은 소금처럼 네. 먹잖아요. 네. 근데 매일매일 그 달라지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내가 경험을 할 때, 대할 때의 자세랑 뭐 그 당시의 맥락도 다를 수 있고요. 아무리 내가 술집 사장님이라고 해서 아무리 똑같은 술을 똑같은 온도로 똑같이 낸다고 해도 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날 그럼 다를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날 내가 뭐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을 겪고 네. 친구와 한잔하는 술자리 네. 아니면 뭐 데이트할 때 약간 이제 이성친구와 함께하는 술자리 이런 건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경험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네.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선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이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경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함께 경험을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제 술집 주인들은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조명이나 분위기
분위기나 자리 배치나 뭐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쓰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나아가서는 술 맛뿐만 아니라 네. 아, 술 맛이랑 술자리는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네. 조명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더 나아간 방식인 거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날 누구랑 올지까지는 정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호 어떻게 보면 작용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뭐 터지고 나서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대면으로 가는 거냐 비대면으로 할 거냐에 놓고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근무를 약간 주저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네. 코로나 초기에 생산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직원들을 집에서 일하게 했을 때 그쵸, 그쵸. 과연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일할까? 그쵸. 일이 될까? 그쵸. 뭐 미팅을 하려고 해도 막 뭐 전화해야 되고 네, 네. 전처럼 우리가 충분히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 이제 벌써 3년이 네, 지났잖아요. 그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부분은 많이 해결된 것 같거든요. 아 되네? 업무 성과는? 네 충분하네.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훨씬 더 잘 되네. 왜냐면 개인의 파워가 중요한 네. 업무들은 내가 편한 환경에서 그쵸. 더 훨씬 높은 아웃풋을 낼 수 있다면 그쵸. 굳이 우리가 이 비싼 사무실 월세를 감당을 해야 되나? 그쵸, 그쵸. 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기업들도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네. 제가 봤을 땐 조직 문화인 것 같은 거죠. 만나지 않은 네. 직원들이 다 각자 집에서 일하고 네. 뭐 누구는 뭐 집에 가족들이 있는 환경에서 뭐 아이랑 같이 아이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일을 네. 할 수도 있고 네. 뭐 누구는 혼자 원룸에서 뭐 요만한 노트북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그쵸.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경험하는 업무 경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유대감 네네. 과연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조직만의 네. 이런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감각들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회식들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좀 더 직원들이 일을 넘어서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마 비대면 환경에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주저하는 큰 용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심리를 전공하셨으니까 그럼 이 비대면 근무가 만약에 더 확산된다고 하면은 또 기업 문화 구성원들에게 좀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처럼 물론 만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사실도 아직 저는 오프라인의 그 힘을 네. 믿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쵸, 예. 만나서 이렇게 한 것만큼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가 만나야 친해지니까 너 이리 와 나와서 회식 앉아있어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업과 나의 삶을 되게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같이 일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그리고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운영자들의 미션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면 다시 사무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뼈란 덕거릴 수 있는데 네. 좀 기업마다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 어떤 기업들은 네. 혼자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잘 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제품을 만드는 일이라면 사실 떨어져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택배비도 들고 그쵸, 막 하니까 그쵸.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모여서 해야 될 거고 혹은 우리가 모여서 했을 때 훨씬 더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훨씬 시너지가 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르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물론 그렇다면 이제 불렀을 때 이제 이 조직 구성원들이 그걸 동의할 것인가 뭐 그걸 크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부분일 거고 네. 그래서 요즘은 좀 네.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해가지고 네. 다 같이 미팅을 하고 나머지 요일은 뭐 각자 일한다고 네, 네. 비대면을 기본으로 하되 뭐 필요할 때 뭐 월간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하는 되게 운영 형태들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직률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 네, 네. 되게 사람을 구하는 게 네. 굉장히 화두가 네, 되고 맞아요.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이런 전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업종별로 더 어떻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우리의 일이 네. 어떤 게 어울리는 일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럼 같은 업종 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뭐 기업 직원들이 100명인 기업과 네네. 직원들이 10명인 기업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똑같이 100명과 10명을 출근시켜도 네네. 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게 다를 거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우리 기업의 상황과 이 환경에 맞는 방식이 뭘까를 좀 고민해보는 내용들이 좀 그렇게 되게 다각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아, 그럼 10명인 기업이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명인 경우는 대면이 낫다고 보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원이 적을수록 우리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바운더리 모여있을 때 네네네. 우리 조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00명이 넘어가면 그쵸 다 서로서 모를 수 있으니까 하고 그냥 대면 하고 인사도 잘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뭐 우리 회사다라는 그 건물에 대한 이걸 가질지 몰라도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단순히 그냥 뭐 출근해라 무조건 대면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0만회가 나왔다는 하루아침에 스타벅스 사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스타벅스를 두고 커피를 파는 척 한다. 네. 그럼 뭘 팔고 있는 건가요 스타벅스는? 사실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떠서 뭐 브랜드를 판다, 뭐 문화를 판다, 문화를 판다, 뭐 공간 경험을 판다. 되게 식상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뭐 스타벅스는 결국에는 공간과 그거 이용료를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값을 어디에 지불하게 하냐, 이제 그 측면에서 좀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스타벅스를 가면 우리가 커피 값을 내고 커피 한 잔? 뭐 두 잔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네.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뭐 세미나룸, 스터디룸 이런 데는 그 공간을 1시간당, 2시간당 내 공간만큼 이용을 하고 지불을 하고 해야 돼. 그럼 결국은 다른 거는 거기가 음료를 주니까 그럼 다른 거는 우리가 어디에 값을 지불하냐. 그쵸.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자 경험이 달라지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스터디룸을 대회해서 가면 공간과 시간에 되게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거기 돈을 냈으니까. 그쵸. 갔는데 전사를 남기고 간 쓰레기가 있다.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돈을 내고 왔는데 관리가 안 되네. 관리가 안 되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들어가서 나가기 전까지 계속 시간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얼마나 남았나.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을 빌렸는데 1시간 만에 일이 끝났어. 그러면은 남은 1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 그쵸. 괜히 2시간 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험들이 계속 공간 시간 이런 식으로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매해서 커피를 받으면 이미 거래는 끝난 거죠. 이거 들고 나가도 되고 근데 샀으니까 앉아서 먹어도 돼. 근데 그러면 이제 난 앉아서 먹는 거는 이제 부가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제공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빨대 이거 봉지를 놓고 갔어. 아 이거 치우고 앉으면 되고 뭐 그냥 엎질러져 있으면은 아 뭐 직원이 치우겠지 이렇게 되고 그 공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까다롭게 보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간도 내가 뭐 아 좀 채우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있을 만큼 있었으면 그냥 나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페들이 이제 음료값을 지불하고 공간을 빌려주는 이유가 좀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고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죠. 아 근데 이런 관점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심리학을 했던 이유도 내가 어쨌든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할 텐데 뭔가 사람에 대해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일들이 뭐 축제 기획이나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교육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내가 이제 부스를 꾸미는데 밑에 뭐 잔디를 깔아 그랬을 때 참가자들이 부스에 왔을 때 잔디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좀 더 많이 호기심을 갖고 이제 하면서 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소비를 할 때도 아 얘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느껴지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글은 뭐 전날에 뭐 스타벅스를 가서 딱 갑자기 딱 느낌 뭔가 써겠다 하신 건가요? 어떻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글은? 사실 그때는 완전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쓰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옛날에 했던 생각들이 막연히 흘러갔던 생각들인데 아 이거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아 이것도 써봐야겠다. 아 이것도 써봐야겠다. 아 뭐 스키장 간 얘기도 써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붕어빵 먹는 것도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 당시 이제 글감이 나왔을 때였고 지금은 제가 일하는 환경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카페를 가던가 어디 뭐 지하철을 이용하던가 할 때 아 이런 부분들은 심리학적으로 좀 찝어줄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글감을 얻고 있는 편입니다. 이 스타벅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의 값을 지불해서 공간에 대한 걸 이제 덤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다른 카페도 사실은 구조는 똑같잖아요 사실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닌 이상은. 맞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유독 더 다른 카페보다 잘 나가고 선호도 높은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타벅스는 일단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어딜 가도 스타벅스는 있고 또 내가 처음 가는 도시에서 마주하는 스타벅스더라도 대충 어떤 커피를 팔고 그쵸. 어떤 분위기일 거고 이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내가 뭔가 아 여기 갔는데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하네 아 여기 커피가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불편함을 겪을 위험으로도 되게 안전한 공간인 거죠. 그런 접근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벅스의 그런 킬링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만큼 이런 굿즈나 옛날에는 이게 스타벅스에서 맥북 펴고 이러는 약간 그런 건데 그런 게 됐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굿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욕심도 옛날만큼은 좀 시들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스타벅스 독보적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네, 아직은 그렇죠. 스타벅스 뭐 기프티콘 이런 건 거의 다 사실 화폐잖아요. 화폐 진짜.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한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스타벅스를 뭔가 이겨보겠다라는 뭔가 미래의 카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느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야 되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스타벅스는 벌써 조금 가라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카페들이 다 상향평준화 됐어요. 이제 카페 어디를 가도 화장실은 늘 깨끗하고 커피 맛은 스타벅스보다 맛있으면 맛있었지 막 엄청 커피가 왜 이래 이럴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공간도 웬만하면 깨끗하고 뭐 콘센트 다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이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카페들이 네. 좀 강력한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스타벅스 가도 이거 할 수 있지만 네. 아, 이 디저트는 여길 가야만 먹을 수 있어. 아~ 이 뷰는 여기 가야만 볼 수 있어. 여기 가야지 이 사진을 남길 수 있어. 네네네. 약간 이런 그 공간만의 고유한 경험들이 좀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수썸이나 뭐 빌리엔젤 가는 거는 케이크가 좀 그쵸? 맛있어서 가는 케이크 거고 케이크 먹으려면 여기 가야 돼. 약간 네. 이런 거. 엔지니어스는 그 반미 샌드위치 약간 뭐 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커피 마시면 보통 스타벅스 가는데 그 디저트 때문에 카페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저는 이제 관광지에 가면은 네네. 그 관광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을 가는 편이거든요. 옛날에는 스타벅스도 뭐 네. 경주점은 뭐가 한옥으로 한다거나 네, 이런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또 워낙 그런 걸 잘 하세요, 사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 뭐 강릉 왔으면은 해변 네. 보이는 좀 그런 카페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획자라면은 이제 본인이 제공하는 경험이 참여자 어떤 관계 맺을지를 알아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 내용이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경험을 이제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경험을 전달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네. 내가 이 친구와 좀 나는 뭐 좀 듬직하고 되게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라고 네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친구한테는 아 내가 이 친구한테는 되게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결국 관계를 다르게 맺는 관계의 형태가 다른 그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경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제공하는 경험들이 소비자들이 이 경험을 하고 이게 의미 있는 기억이 되면 결국에는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저랑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와서 받았고 네. 이제 갈 때 놓고 갈 네. 거고 약간 이런 건데 집에 있는 제가 선물 받은 머그컵이다. 요거는 기능으로서 똑같아요. 하지만 그 머그컵은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건 나의 머그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네.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뭐 우리 제품이 됐든 브랜드가 됐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를 네. 조금 항상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관계면 좋지라고 한다고 네. 해도 사실 그 옛날에 기금 후원 같은 광고들 네. 보면은 되게 막 마음 아프고 그쵸. 그게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불편감을 자극을 해서 네. 한다라는 있었는데 지금도 없어지진 않고 네네. 이제 그런 이유는 후원금을 초기에 모집하기에는 불편감을 주는 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설령 우리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아 내가 돈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게 유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뭐 좋은 친근한 뭐 신뢰 있는 이제 네.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데 네. 무조건 그렇게 가기보다는 좀 더 우리 상품 브랜드의 성격과 맞는 관계를 맺기 위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그 이런 관계를 맺을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고민하는 거는 그 나와 관계를 맺을 고객들과 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억이 오래 남기 위해서인가요? 아무래도 브랜딩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뭐 건전지를 산다고 한다면 네네. 우리가 뭐 건전지와 어떤 관계를 이런 네. 건 사실 없잖아요. 건전지 그냥 뭐 작동만 잘하면 네네. 되고 오래 가면 되고 네네. 뭐 이런 건데 요즘의 소비들은 그런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비의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막 가성비, 뭐 가심비 뭐 이런 네네. 것처럼 만족감을 주는 소비를 많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경험들도 아까 카페를 가더라도 네네. 어디가 가장 맛있는 커피 먹을까 보다는 어디 가야 내가 좀 뭐 여유롭게 혹은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경험을 하고 올 수 있을까 네. 요즘으로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좀 더 오래 살아남고 선택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경험이 상품이 되는 경험 경제 시대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성 경험들일 것 같아요. 뭐 우리 브랜드만의 경험, 우리 카페만의 경험, 우리 제품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애플워치의 기능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들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그 스마트워치들의 가격이 애플워치의 거의 절반? 그렇죠. 네, 뭐 한 3분의 1? 네. 이런 수준밖에 안 됨에도 네. 애플워치의 판매량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거는 네. 애플워치만을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 아이폰과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플워치만의 뭐 사실 뭐 브랜딩이 될 수 있고 애플워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고유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제품의 기능 경쟁 순위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이런 경험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쓸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더 그럴 네.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네.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미 대체제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한다 해도 뭐 구글에서 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웹에서 사실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이미 기능은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나은 경험을 주는 곳에 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경험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정서가 필요한 건가요? 정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험들은 사실 네. 이게 만약에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네. 청소 만약에 청소 네. 대행 업체를 불러가지고 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했을 때 네. 내가 어떤 정서를 느껴야겠다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냥
청소업체가 왔다 갔을 때 내가 추가로 뭘 더 해야 돼.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고객과의 접점이 더 짧아질수록 더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경험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네. 우리와의 접점을 좁힐수록 없앨수록 네. 더 좋은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경험, 좋은 경험을 네. 제공한다, 무조건 감동시킨다 이런 측면을 접근하기보다는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기획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기획자로서 뭐 비단 기획자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내 걸 어쨌거나 고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떤 가치를 줄지, 어떤 고객들에게 경험을 전달해야 될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좀 도움을 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지금 제 관점이니까 네네네. 저는 심리학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아 이렇게 하면 왜 좋아하지? 아 이렇게 했을 때 좋게 느낄 이유는 뭐지? 네. 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다른 데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뭐 다들 뭐 심리학 전공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보다는 고객이 받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포커스를 해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책을 쓸 때도 네.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싶었어요. 아, 이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건 제 욕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책을 읽는 입장에서는 뇌 호르몬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사실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넣고 싶더라도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이 책을 읽으시는 저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만한 멘트라서 에필로그가 여러분들이 구매한 것은 책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대체 뭘 산 걸까요? 책을 네. 시작할 때 제가 당신들이 구매하는 거는 모두 다 경험으로 소비된다라는 얘기를 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외는 아닌 거죠. 저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네. 단순히 뭐 책을 샀다, 텍스트를 샀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 책을 읽는 시간과 경험을 샀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랬었고요. 뭐 책을 읽고 난 뒤에도 네. 내가 하는 경험들 단순히 내가 커피를 스타벅스 가더라도 커피를 샀다라는 관점보다 네. 아 내가 이 공간을 누리는 경험을 소비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들 하시길 바랬어가지고 네네. 이제 그런 멘트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 저는 진짜 너무 인상 깊긴 했어요. 이게 책을 구매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아 좋네요. 네. 끝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원고 집필할 때는 네. 기획자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썼다 보니까 이제 기획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 틈틈이 막 검색해가지고 블로그 후기 올라온 거 보고 네. 막 인스타에도 이렇게 뭐 하신 분 있더라고요.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굉장히 기쁨이고 또 그게 되게 저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뭐 제 눈에 보인다면 제가 답변 다를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작업들이 있다면 이 책을 쓴 경험도 되게 저한테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뭐 SNS 채널이나 혹은 뭐 강연이나 뭐 다른 뭐 글 같은 거 뭐 칼럼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혹시 지금은 이제 브런치를 중심으로 운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뭐 요즘 IT나 뭐 디지털 인사이트 같은 거기 매체에 기고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글 위주로 작성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접해보고 싶어서 네네. 강연이 됐든 뭐 협업이 됐든 네. 뭐 이런 것들은 브런치를 통해서 네, 제안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현재 뭐 그 IT 쪽에 기고하고 있는 글은 어떤 글들을 주로 기고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 기업들이 경험에 관심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는 기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식으로 경험이 될 것이고 뭐 아직 이건 쓰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다크모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크모드가 단순히 그냥 눈을 편하게만 할 것인가? 네. 그러면은 사실 모니터 화면을 딱 껐을 때 우린 검정 화면이잖아요. 네. 거기에 글씨를 띄우기 위해서 왜 흰색 배탕을 깔고 우리가 글씨를 썼지? 그쵸.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리고 뭐 뜨진 않았다만 네, 네. 이런 내용들을 네. 좀 중심으로 연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크모드 되게 호기심 훅훅 가는데요. 그럼 그 글을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아, 근데 이게 글로 네. 쓸 만큼 내용이 충분히 채워질지 모르겠어요. 네. 생각만 하고 있고. 아직 기획 단계군요. 아무래도 이제 네. 기고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뭐 그냥 강연 다닐 때 네. 살짝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